지금 이제 2부 그냥 번외편 같이 해서 팬미팅 끝나고 어차피 모인 김에 저희가 두 번째 후기 아닌 후기 토크 아닌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예 토크. 본인 최애가 아니라면 누가 다른 사람 다른 멤버 누가 더 잘 어울릴까? 스스로예요 아니면 추천해 주는 거예요? 추천 옆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추천해 주는 너의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최애를 그냥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이린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는 뭐 누가 더 잘 맞을 것 같고 얘는 뭐 누가 더 잘 맞을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다 같이 모였을 때 한번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서로 이제 뭐 맨 처음 봤을 때랑 실제 만나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니까 어차피 잘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이렇게 봤을 때 옆이 보는 이미지 이미지 그니까 옆이 보는 이미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말고 했을 때 그 최애를 제외하고 지금 최애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매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삼아 어차피 그렇게 되진 않을 거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다 이번에는 저부터요? 이지부터. 그러니까 저한테 애들이 추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지의 최애 현재 최애 누구? 영준입니다. 그리고 그 영준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지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이지는요? T100인간 그녀는 T입니다. T100인간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T100이에요. 이거는 F로서의 봄이라 해주신 말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T100 T100이라 그러니까 무슨 차 T100인간 약간 되게 재능이 많은 아이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재능이 많아. 뭔가가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많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줄 아는 게 많아. 할 줄 아는 게 많고 그리고 도전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서 정리하고 실행하는 거 실행력이 진짜 좋아. 실행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네가 좋아. 야 갑자기 고백? 아까 그 킹밖에 몰랐던 그 두 분 갑자기 고백. 옆에서 지금 건이 힘 나왔네. 입맛이 떨어진 표정을 짓는데? 왜? 힘들어. 그래서 그런 저에게 누가 어울리나요? 그래서 그런 이지 그런 이지에게 영준이를 제외하고 저는 성격적으로는 박유성이 최고로 유성이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티백 똑같은 성격이야.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유성이가 맞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이지한테는 죽을 때까지 자기 편만 보는 윤호가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윤호가 뭐가 되니? 죽을 때까지 자기 편만 봐? 편을 잘 챙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 본인 팬한테 진짜, 본인 팬한테 진짜 엄청 잘하는 거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지. 사랑하는 맛을 느끼게 해주지. 맞아. 그래서 그게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생각해요. 근데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만 그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사진을 찍는 게 좋아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피사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윤호고 성격적으로는 유성이가 더 잘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무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주변 공감하십니까? 전 공감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 네, 지훈이를 추천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훈이 뭔가 대화의 소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소재? 우리 중에 그나마 춤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형 좋아할 것 같아 지훈이가. 지훈이 그리고 대화할 때 느끼면 가끔 섬세함을 느껴요 지훈이한테. 소세한 남자야. 그리고 그렇게 지훈이의 사진을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 아니 마지막입니다. 사진 뺄게요. 사진이 있는 것 같아.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린 언니는 저번에 저한테 윤호를 추천해주긴 했어요.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윤호랑 동식이. 동식이도 사실 T인데 되게 감성적인 T야 내 기준에서. 그 좀 섬세한 T여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돼? 되게 잘 챙겨주는 티.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나는 동식이가 또 막 그런 뭐 고마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뭔가 그런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정말 장문에 뭐 이렇게 막 생각해서 해온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그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그냥 나오는 거. 그런 건 거가 이렇게 되게 좀 진실되게 말하는데 그 이지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되게 금방 알아차잖아요. 그래? 실제로 그래? 근데 좀 약간 수수고 이렇게 뺀질거리고 이런 건 금방 아는데 동식이는 그런 게 안 느껴. 그래서 윤호랑 동식이 둘 다 추천하고 싶은 게 둘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클린. 맞아 솔직해요. 너무 솔직해서 앞뒤 다른 그런 느낌에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진짜일까라는 의심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둘은. 좀 신뢰가 간다고 해야 되나 하는 말이? 승부랑 무진이는 여기서 또 이렇게 하면 나의 유연치를 다 얘기하는데 승부와 무진이는 나오지 않아. 아니 아 여기 제일 말고 제2의 직업 찾아주게 해도 됩니까? 사이버레카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려는 그녀에게 각자 자신의 최애인 승부와 무진이는 추천하지 않을까. 알고 보니 우리도 사실 갓순견제라고 생각하시다. 맞네. 아니 난 두 명밖에 추천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데. 갓순견제요. 아 근데 본인은 어떻게? 아 근데 저는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리언니 말한 것 중에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제가 홈 수트 팬사 때 그냥 가서 이제 제가 그게 제 자체 막팬이었어요. 막 진짜 막팬에 떨어졌어.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뭐 이게 자체 막팬인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해주라 이거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동생이가 보더니
좀 노잼일 수 있는데 괜찮?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 노잼 좋아해 해봐 이랬는데 정말 2분을 꽉꽉 채워서 중간에 마 한 번 뜨지 않고 뭐가 좋았고 뭐가 고마웠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었고 뭐 어떤 거에 감동을 받았고 이거를 정말 줄줄줄 읊는 거예요. 와. 그때 저는 솔직히 진짜 약간 티백이잖아요. 저는 약간 촉촉한 감성이 크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크게 어딘가에 좀 감정이 동요되거나 약간 감동받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맨날? 그때 좀 어? 저기요. 근데 그때 좀 그런 거 같아요. 뭔가 내가 아이돌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짜 약간 감동적이었고 어, 그 아까 언니가 또 그 말했지만 저는 거짓말하면 잘 알아채기도 하고 그 맘에 없는 그 화이트 라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네, 약간 그런 거 안 좋아. 차라리 그냥 팩트만 말해주면 저는 상처를 안 받거든요. 만약에 상처 안 받으니까 그냥 진실로 말해줘. 어, 근데 저는 팩트가 궁금한 거지 듣기 좋은 말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선물을 해줘. 그럴 때도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럴 수 있지. 내가 이 사람을 100% 모르니까.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해줘야 제가 다음에 또 실패할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상처받을까 봐 대부분의 아이돌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직업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거는 예시일 뿐이고 어떤 거든 그냥 나를 상처 주는 말투를 쓰는 게 아니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은데 언니 말한 것처럼 윤호랑 동식이는 꽤나 솔직한 편이라 가지고 저는 좋다. 본인도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 편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 주변인이 보는 그 사람,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그 다음에 그 이제 아이돌로서의 멤버로서의 저기는 달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달라. 그쵸. 이게 이성은 그런데 주변이 봐도 그래. 왜 있잖아 둘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꼭 맞아. 너 얘랑 하면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약간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 물론 명언 있잖아. 웃게 해주는 남자가 있지만 항상 울리는 남자. 아 맞아. 그 누가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언니는 어때? 언니는 저 누구랑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여태까지 나는 그렇게 뭐 길게 저기 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정보력이 조금 얕은데. 정보 양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보다는 왜냐면 이지 자체도 본지 오래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멤버들도 본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내가 봤을 때도 동식이 이지 않을까. 그동안에 이제 이지가 했던 발언들이나 그 영상 네. 영상보다 영상이랑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이제 무의식 중에 하는 그 안사람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뭐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지만 여기 있는 그 이게 얘기해도 되나? 뭐? 저희 모두가 다 DM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맞아. 유일하게 동식이 밖에 없어요. 모두의 교집합은 동식이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어, 이지랑 동식이가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뭐랄까 합이 잘 맞지 않았을까. 근데 보미가 추천해준 유성이나 아니면 건이가 추천해준 지훈이도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제 친구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추천해준 것 같아서 전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다 좋아하는 거겠지. 그렇겠지. 우리는 모두 킹덤을 사랑해.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전제로 깔고 가고 근데 이제 서로의 이제 이미지 혹은 그동안 알고 있는 정보량으로 봤을 때 매칭? 맞아 매칭.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곧 입덕 1주년이니까 메시지를 써달라고 했는데 지훈이가 그 멤버 체인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이렇게 딱 가리키는 거예요. 멤버 체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나 근데 쿠데타 너무 좋아서 가능?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귀여워. 기억이 나요. 아 저 요새 지훈이가 저 너무 귀여워. 지훈이 너무 귀여워. 자, 역순으로 가나요? 이렇게 가나요? 그럼 역순으로 가? 이렇게 가? 그래 그럼 역 방향으로 갑시다. 그러면 접니까? 그쵸? 네. 그러면 동식이 제외? 네, 동식이 제외. 자, 그러면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근데 여기보다 이제 오래 안 됐지. 나는 제일 마지막이 해야 재밌지 않을까?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심영준이요. 왜? 왜? 완전히 없다. 오타쿠이기 때문이니까? 아니요. 오타쿠인 것도 있지만 오타쿠. 그는 정말 팬을 좋아합니다.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팬을 너무 사랑해요, 그 아이는. 그래서 그러니까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랑이 느껴져. 언니도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고 약간 그런 걸 느껴봐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영준이의 팬사랑을 언니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 자기 팬한테 하는 그런 네. 저기를? 그러니까 영준이가 주는 그 사랑 가득한 애교 이런 것들을 언니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혀가 도망난다. 누나 안녕 아프지마 아 이거 너무 영준이 약간 내 아니야. 아니 왜 언니 언니가 무슨 말할 때나 아니 저기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너 정말 실망이다. 좋은 말 해주고 자꾸 좋은 말 하고 자꾸 이렇게 나 언니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어. 선한 남자인데 이게 뭐라 진짜 나 좀 그만 괴롭혀. 그래서 건이는 아니는 누가 아니야 윤호? 어 윤호랑 만나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어떤 부분? 윤호는 저는 저도 아기 킹매잖아요. 예 응애 또 아기 킹매 아기 킹매잖아요. 그 보면 윤호는 이제 처음 가거나 약간 오랜만에 간 사람들 보면은 약간 열정이 보여. 어, 약간 이 사람을 킹매로 만든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요? 약간 이게 보여가지고. 그래?
내가 언니랑 같이 팬사로 안 가봐가지고. 아 그럼 둘이 같이 가본 적이 없었나? 한번 있잖아. 있지 않아? 한번 있어. 한번 있었나? 어. 우리가 거의 우리 다 같이 간 날이 한번 있잖아. 한번 있었어.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전이야?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윤호랑 만나면 약간 색다른 조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윤호. 저도 윤호야. 아, 그래? 이거 봐, 이거 봐. 언니 공연 무대 캠핑룸 좋아서요. 어. 일단 무대 잘하는 아이돌 최고 아닙니까? 그리고 언니도 F 높죠? 어. 윤호도 F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호도 윤호 뭐 TMI인가? 저 윤호 DM 하고 있지만 윤호 진짜 제잘제잘하는 게 너무 귀엽고 자기 팬한테 너무 잘하고 약간 감성 높고 그런 면에서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어필하는 아이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영준이 윤호 이렇게 아 본인의 이렇게 드러내주고 저기 하는 애들 계속 계속 이렇게. 자 그럼 너. 일단 그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가? 응. 뭐 알았어. 잘 가져가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볼 거니까. 일단 언니에게 오타쿠를 추천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왜냐면 언니랑 같은 급의 오타쿠가 아니면은 그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경쟁 상대 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전 오타쿠죠. 오타쿠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영준이 그 오타쿠죠 모먼트가 뭔가 동족 혐오의 그런 게 동족 혐오 아니고 약간 그게 있어. 그 덕후들은 덕후들은 그 본인이 덕후인 걸 잘 얘기를 잘 안 하잖아. 근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보다 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오타쿠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아직은 급이 안 되지 않나. 굉장히 험블하신 녀석을.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충분히 오타쿠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찐 오타쿠들은 그 안에서도 자기네가 급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씨똥이냐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 급이 있는데 언니는 어설프게 오타쿠인 사람은 상정하지 않아. 지금 심영준이 어설픈 오타쿠라는 프레임을 씌우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그 어설프다는 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언니가 원하는 그 경지에 이르지 않는?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오타쿠로 인정이 잘 안 돼. 근데 언니한테 오타쿠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그래서 그 영준이가 만약에 오타쿠 라서라면 기가추. 그리고 대화하는 거나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걸 봤을 때 나도 사실 윤호를 추천하고 싶은데 일단 윤호가 벌써 셀프야. 윤호가 그런 그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섬세하게 챙기는 거에 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런데 나는 윤호 첫인상이 어땠냐면 되게 무신경한 그냥 정말 그 나이에 어린 남자애 라는 느낌에서 첫인상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그래서 자기 막 뭐지 몇 번 오는 것까지도 기억한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진짜 좀 약간 코웃음을 쳤어. 보통은 그런 거 기억 잘 못하니까. 근데 내가 두 번째 갔을 때 아 나 저 몇 번 오는지 알아요 두 번째 오는 거죠 막 이러면서 근데 맞춘 거야. 그래서 내가 맞아요 그랬더니 아 역시 자기 요새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윤호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맞아. 그 부분이 너무 기특하잖아. 근데 너무 그런 거에서 약간 언니는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윤호도 자기한테 그 주는 피드백도 좋아하고 그 상대한테 이런 것 때문에 고마워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해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항상 고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한번 얘기했으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쿨타임 지날 때까지는 얘기 잘 안 하는데 정말 항상 고마운 거야 걔는. 그렇게 느껴져 말할 때 이런 거가 정말 고마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아 지나가는 인사치레로 한두 번 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너무 그게 고마워서 계속 그냥 나오는 거. 근데 언니도 약간 그런 진실된 걸 좋아하잖아. 이래 바른 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 정말 안 좋아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도 윤호를 추천? 윤호 세 표야. 아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 내 거 영상 봐서 알겠지만 우리 그 유튜브 할 때 네. 아 잠깐 중간에 그 디저트가 와가지고요 디저트로 바꿨습니다. 크림라떼 딸기 라떼 바나나 푸딩 크림 라떼 맛있어 괜찮더라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가게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한테 윤호를 세 표나 주셨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올리는 채널입니다. 여럿이서 여러가지 영상을 올리고 정말 여러가지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영상을 올릴 때 사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의 덕질의 기록을 남기고 그냥 그런 자료가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래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알아봐 주었으면 했다던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해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저희 좋아서 하는 거고 그냥 우리 거 그냥 남기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것도 마찬가지 다 저희 여럿이 하는 거를 다 올리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 정확히 피드백을 해준 사람이 윤호밖에 없었고 알아보고 피드백해준 사람 되게 열심히 봐. 심지어 본인이 그 아이돌인데 그런 얘기 해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이제 편집은 제가 주로 하고 이제 업로드 한 다음에 이제 그 홍보를 이제 1인이가 하는데 저한테 진짜로 직접 그 뭐 궁금한 게 있다고도
진짜 물어봐도 줬었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그 영상 봤잖아요? 네 그 저거 팬사 갔을 때 영상 보면 나 여태까지 하면서 내 그 배속 올린 내 목소리 그러니까 내 목소리에 배속 올려가지고 하면 약간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소리 듣고서 ASMR 하라고 나한테 권해준 거 영상 처음이었어. 어 귀엽다. 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 빨리 돌아가는 목소리가 좋대. 그러니까 아마 그냥 본인의 그런 취향이 있나봐.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뭐 그냥 정말 나온 말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드백이 왔어.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피드백을 해준 게 걔가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 심지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보는 주변인도 피드백 잘 안 해주는데 그거를 연예인이 보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인지한 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인지를 하고 피드백을 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해준 게 걔가 처음이었거든. 근데 그때 그 영상 보면 내가 오히려 당황했을걸? 내가 그 당황해서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내가 오히려 걔를 위해서 뭐라도 더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내가 그래서 그 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 장모씨의 아들 모이노씨가 보고서 마음 상해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걔가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도 하고 최대한 걔 좋은 거를 많이 올려주려고 그 생각이 든 것도 실제 사실이야.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각자 얘기해준 그게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네. 일리가 있어. 나도 되게 당황스럽기도 했고. 인건이 이거 봐. 얘가 제일 금쪽이라고. 우진아. 건이가 제일 금쪽이야. 네. 하여튼 그래서 난 그래서 나름 다 각자 해준 얘기가 실제로도 일리가 있어. 만약에 그 생각도 해서 나는 솔직히 지금 뭐 얘기하자면 난 동식이 말고는 아무하고도 DM을 하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식이랑밖에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의 얘기들이 오가는지도 모르고 잘 몰라. 동식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예 모르니까. 이거 진짜 좋아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얘기해준 그 얘기들이나 지금의 상황도 나도 약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 되게 궁금한 게 진짜로 내가 DM을 만약에 동식이 왜 다른 사람하고 한다 그러면 아마 윤호가 아닐까. 윤호 게임 재밌어. 근데 너도 알겠지만 나는 한 명하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어. 내가 그 동식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제가 알겠지만 내가 보내는 많이 보내서. 양이 엄청나거든?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좀 긴가? 난 좀 긴가? 이랬는데 얘가 보고 저도 사실 하고 있어도 애들이 모를 것만 저도 거의 구독 계정이라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만약 내가 그 정도의 양을 윤호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윤호는 언니가 자기 팬이고 언니 자기한테 그렇게 많이 보낸다고 하면 정말 피드백이 올 거예요. 행복해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할까? 하여튼 대면 봤을 때 걔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윤호는 약간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럼 확실한데? 그렇네. 길티 챌린지 올리고 나서 계속 칭찬해달라고 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칭찬 많이 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잠깐 아 그러면 이제 건이 갈까요? 임건이 과거 언급하는 거 가능은 해. 네. 아니 누구라고는 안 하고. 근데 솔직히 건이가 킹덤을 잡았을 때 킹덤을 한다고 할 때 지훈이를 잡았다고 해서 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다른 애가 아닐까 싶었기 때문에 얼태랑 완전 합성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더 낫고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형이 너무 달라요. 유형이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잉? 지훈이를? 했었죠. 오히려 옛날의 건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유성이나 요쪽이 아닐까 승보나 유성이 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지훈이 최애인 건이가 너무 익숙해서 지금은 지훈이랑 훨씬 잘 맞는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과거를 생각했을 때 승보나 유성이나 약간 좀 일단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일단 건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건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건이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진짜 금쪽이고 진짜 개 얄밉거든요. 진짜 개 얄밉거든요. 말도 더럽게 안 듣는데 사랑이 많아요. 짜증나. 내 최애에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 그치. 건이는 확실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액션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지.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물심양면 모든 걸 다 바쳤던가. 물심양면으로 잘해주는 나는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받았으면 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나도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 건이한테 사랑받았으면 나도 인건이 사랑을 받고 싶어. 인건이와 정인이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내 사랑은 필요 없어. 이것 보게 내 사랑은 필요 없다. 인성놀람. 그렇게 되나? 당신 인성놀람. 당신은 제가 조금만 딴 데로 눈을 돌려도 어딜 보는 거야? 건이를 생각하면 더 그 말랑말랑 포곤포곤 따뜻 이렇게 귀엽고 이런 애랑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애랑 있는 것도 되게 잘 그려진다. 그래서 저는 유성이 저는 승보요. 승보? 저는 승보요. 왜죠? 승보는 사랑이 많이 필요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얘 사랑으로는 부족한가요? 아니요. 1인
누나의 사랑과 더해서 거의 누나의 사랑이 더 그럼 무적일 거야. 와. 왜냐하면 이 분들이 함께한다면 두려울 게 없다. 뭐지? 진짜 진짜 확실하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부가 행복할 것 같아서 사실 승부를 주고 싶은데. 너한테, 승부한테 너무 그런 이득 아니야? 너한테도 승부가 잘 맞을 것 같아. 왜냐하면 승부도 사랑이 많은 아이고 승부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약간 세심하고 다정하고 그리고 매사에 열심인 부분이. 난 승우가 진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진짜 열심히 하고 그만큼 보답을 받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얘도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 잘 맞아. 노력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넌 정말 짜증나지만. 아니 근데 진짜 인건이가 우리한테 하는 거랑 본인 체계한테 하는 건 너무 달라? 아니 여러 인건이가 당신들이 대하는 거랑 나랑 대하는 것도 달라. 나 지금 진짜, 와,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인건이 위버스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건이가 지웅이한테 남긴 포스트를 봐요. 너무 말랑말랑 촉촉한 거야. 막 잘 찍어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못해주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 정도의 감성이 없어요. 저는 첫눈이 와도 하늘에서 쓰레기가 약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눈오면 길 막힌다. 길이 막힌다. 약간 밟으면 더러워지겠네. 약간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라 건이가 그런 지훈이한테 막 건호추 해주고 그 잘 찍어 보내고 이런 감정이 너무너무 부러운데 그걸 그런 약간 비슷한 추이를 잡는다면 뭔가 승부나 아니면은 뭐 유성이? 희백이지만 말랑말랑하게 잘 따뜻하게 잘 해줄 수 있는 유성이? 자 그러면 이린이 갈까요? 아니 내가 얘기해주는 거지. 일단 건이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좋아해. 유성이! 유성이 근데 우리 애들은 다 열심히, 열심히 하지. 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목에서 손이 나올 정도로 나는 정말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진짜 온몸으로 느껴지는 애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그 전에 저기들을 생각하면 효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치. 좀 뭐랄까 아이돌로서 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좀 그냥 아 얘는 정말 아이돌이다 이것이 아이돌이지 라는 얘기가 나오는 행동을 꾸준히 잘해주는 사람 이었다고? 이면 좋을 것 같아서 동식이나 사실 저기도 무진이도 그 무진이한테 잘 맞을 것 같아 너가. 무진이 주적 진짜 좋아하거든? 또 주적 장인이잖아. 여기도 주적 장인이란 말이야. 개그. 갈 때마다 아주 깨르르 그냥 아주 그냥 굴러다닐 것 같아 무진이랑. 우리 개그맨. 그리고 승보도 추천할 만한 적이긴 해. 그 나도 승보에 더 열심히 하는 모먼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난 효자라는 단어를 입으로 안 쓰고 싶었어. 지훈이가 불효자라는 거 같아.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결이 다르긴 하죠. 결이 다르긴 하죠. 최재배잖아요. 어차피 지훈이는 노래였기 때문에. 아니 내가 너무 다른 애라고 했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지훈이를 처음 보러 가는 건 이놈이 뭐 하는 놈이지? 왜냐면 내가 선배가 아니었을 때 우리는 비밀이 없는 사이잖아요? 서로의 그 팬싸를 다 돌려보는 사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면서 그 약간 지훈이한테 지훈이 목소리 너무 좋아 지훈이 춤 너무 좋아해 약간 이러면 약간 엄청 뚱하게 아니라면서 이 녀석 팬이 이게 좋아 라고 하면 고마워 라고 해야지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이놈 뭐 하는 놈이지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가서 방출을 해보셔야겠다. 하지만 감겨버렸고 그녀는 인건이가 되었고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지? 이것이 현관 이것이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심리인가? 한마 현관 현관 이 녀석 뭐하는 녀석이지? 이러면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리지 못해 이 녀석 뭐지? 근데 그 생각은 했어. 그 오히려 그 결이 비슷한 애를 찾으려면은 동식이나 무진이 좀 더 비슷하지 않았을까? 좀 애도 많고 말도 많고 사근사근하고 이런 성격이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최애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 항상 그래 바로 오는 거지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고 했어 당해버렸습니다 현관 여기 얘기하고 보니까 내가 추천한 두 명이잖아 여기가 진짜 현관이네 그 생각을 해 가끔 이렇게 써도 행복했을까? 그 생각은 그들을 놓고 한번 한 적이 있긴 해 맞아 그런 공식이 있었네 전 보미도 윤호야 어 윤호의 그 아까 보미가 해준 말을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지독하게 자기 편한테 잠깐만 그럼 무진이가 못하는 것 같아 아니 무진이가 못하는 건 아닌데 그 윤호가 그 자기 팬한테 약간 특별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요. 보미의 정신병을 낳게 해주는 아이돌은 윤호 맡겨. 뭔가 무진이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면이 보미한테 되게 크게 잘 다가올 것 같아서 최애는 최애답다는 걸 좀 느껴지게 해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 팬에 대한 소속감이 확실하다는 거지? 아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좀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공평한 친구들과 내 최애한테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는 맞아, 친구들이 맞아, 있죠. 있어, 맞아. 그랬을 때 어쨌든 보미는 후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때 더 행복감을 느낄 것 같단 말이죠. 제 차례인가요? 저는 어울리는 최애가 되면 괴로워할 것 같기도 하고. 뭔데?
나는 오히려 또 지훈이야? 아니 아니 자기 최애 영화 파는 중. 내 최애를 파는 거야? 너 사진 그만 넣어라. 틈새 영화. 나는 승부? 어. Why? 근데 얘가 최애가 되면 되게 괴로워했을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최애가 되는 거는 오히려 반이? 유성이 너무 이상해. 그냥 둘이서 쿵짝쿵짝하는 게 잘 맞을 것 같아. 근데 유성이 부미한테 너무 티야. 그렇긴 해. 근데 얘는 어느 정도 티인 사람이 돼. 아 맞아, 약간 F인 쟤를 만나면은 얘가 너무 감성에 휩싸이기 때문에 아, 그럴 수 있지. 너무 과몰입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티인 유성이가 그나마 좀 조절을 해주지 않을까. 승부랑 반일 잘 씁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미는 능력치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의 한 뜻이 있어야죠. 맞아요. 그치만 내 못하는 아이들 감이 있어요. 무대는 못하면 사랑이시고. 근데 꼭 작사 작곡이 아니고 약간 보컬이나 이런 춤 쪽 능력인 것도 상관은 없잖아. 어, 그러니까 뭐라도 한 뜻이 딱 있어야 되는 거지. 응. 아이돌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작사 작곡이면 작사 작곡 딱 있어야 돼. 능력치가. 아니 작사 작곡을 특별히 선호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라도 작곡이니까 그런 애가 자꾸 잡힐 뿐이야. 작곡이니까 작곡맨이었다. 아니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재발적이신 거 아니야? 내가 일부러 말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자신의 상처 후벼파. 자꾸 과거 언급이 나오는 건 뭘까? 코스. 언니 먼저 해. 나는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인 게 윤호 아닌 유성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윤호, 그러니까 나는 사실 대면에는 잘 가는 편은 아니니까. 근데 갔을 때 그냥 이제 내 느낌이지. 나의 개인적인 느낌에 이제 일곱 명을 쭉 봤을 때 예를 들면 보미가 윤호를 좋아했다고 치면 얘가 해주는 모든 거에 대한 다 피드백을 해줬을 것 같아. 모든 1부터 한 10까지 이래서 됐고 뭐 저래서 됐고 저래서 됐고 그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솔직하게 다 얘한테 얘기를 해줬을 것 같아. 근데 얘는 그런 피드백을 받는 거를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말이 없어서 그냥 아 이게 뭐지? 표현을 안 해도 알아주겠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다 표현을 해주는 게 오히려 범이랑 잘 맞는 것 같아. 그거를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을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호 같은 솔직한 면이 있는 멤버가 오히려 아니면 유성이처럼 내가 울지 않을까? 그래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서 걱정하는 건 없다는 거지. 그런 마음 고생은 그런 마음 고생은 안 해도 된다는 거. 조금 이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좀 아 이게 별로였나 보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마음속으로 자기 상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아 그치 그치. 다 도착했나? 마음에 드나? 이건 어떤가? 왜 말이 없지? 정병 난자 추가도 말이 없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 나 이미지 뭔데? 나 집에 가네. 범이가 굉장히 섬세하고 그런 거를 맞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같이 잘 알아줄 사람? 근데 내가 여태까지 내가 실제 대화했을 때 이런 것 같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유성이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티가 있긴 하지만 걔는 예를 들면 내가 뭐 물어봤을 때도 그런데 걔 답변 잘해줘. 맞아. 그 아는 선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잘해주는 편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예쁜 말 잘하고 그 뭐 나도 이제 영상 보면서 느끼고 니네도 사진 보면서 느끼는 건데 걔가 되게 그런 뭐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제스처라든가 이런 거를 되게 관객을 생각해서 해주는 스타일? 맞아. 자기가 편안해서 하는 게 자기가 멋있어 보이고 자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렇게 하면 좀 낫겠지를 먼저 생각하는 타입인 것 같은 거야. 애가 그러니까 니네 말 맞더라 천천히 움직이고 눈도 천천히 깜빡이고 뭐 이렇게 포즈도 천천히 바꾸고 약간 이런. 근데 영상에서도 보면 걔가 약간 느리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영상 속에서도 무대할 때 말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 이게 거기 와 있는 이제 관객을 먼저 생각해서 얘가 행동을 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생각을 정말 하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봄이같이 이제 그런 뭐 사진을 잘 안 찍고 그냥 있는 사람한테도 그게 좋거든. 왜냐면 아이컨택 시간이 길다는 거거든. 그치. 체크 시간이 길다는 거잖아. 근데 자기 팬이야 무조건.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천천히 봐주겠어. 얘가 다 보고 뭐 포즈해서 이거 할 때까지 기다려줄 거 아니야? 걔는 기다려줄 것 같거든 자기 팬이라는. 얘가 솔직히 1인이가 맨 처음에 한 얘기가 그거였어. 처음에 갔을 때 자기 죽어라 봤었을 때 맨 처음에. 맞아. 유성이가. 내가 그게 기억이 남아. 그러니까 얘가 누가 특정한 멤버를 누가 얘가 저기 하는지를 몰랐을 때 유성이가 그렇게 열심히 쳐다봤대. 근데 그게 초반에 그 기억이 나. 얘가 했던 얘기가. 네, 그래서 그걸 따지면 보미 같은 사람한테 완전 잘 맞을 것 같은 거지. 그냥 맘 졸일 일이 별로 없는 멤버가 아닐까? 그냥 내 기준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두 명인 것 같아. 자, 당신 명 남았어. 나는 일단 보미는 상대의 그 감정, 그 감정 상태. 뭐 감정 상태 뭐 아니면 이제 뭐 건강 상태 등등에 되게 이입을 잘해. 그래서 그게 변화가 심하면 안 돼. 맞아.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영준이. 우리 영준이 공격하자고. 근데 영준이 그래서 그 있어. 그 저기 후보 있는데 너무 감정에 기복이 심하거나 그 건강 상태가 많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을 잡으면 얘가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그런 멤버를 좀 제외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그냥 직관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막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뭐에서 고마워 이렇게 누구 예를 들면 이렇게 멤버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를 들었을 때 그냥 아 얘는 나한테 고마워하는구나라고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고마운 게 맞나?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은 안 돼. 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윤호 아니면 나도 유성이 하고 영준인데 일단 윤호는 본인도 너무 F여가지고 그게 조금 걸려. 그러니까 얘 본인도 되게 이게 감수성이 감정이 좀 감정이 이미지 어디가든가 감정이 지금 좀 있어 윤호가. 범인의 사람 같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이게 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에 F의 감정이 웃는다고 별거 아닌 맞아. 거에도 눈물 나고 이제 이러는데 윤호가 그 약간 그 금쪽이 속성이 있어요. 몸이 자주 아파.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 윤호를 잡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돼서 그 윤호는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걸리고. 그래서 유성이가 되게 안정적으로 애정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유성이가 튀긴 한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감수성 외만한 티는 아니야 또. 맞아. 그래서 그 조곤조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좀 잔잔하게 그 DM도 되게 잔잔하게 오지 않아? 어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동이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성이가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팬선에 가면은 유성이는 모두가 입을 봐서 다 얘기하는 게 정말 귀신같이 카메라에 잘 봐. 그게 폰카든 뭐 카메라든 모든 간에 자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내가 뭐 막 뭐 어그로를 끌고 뭐 뭘 한 게 아닌데도 귀신같이 나를 보고 정말 내가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포즈를 해.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보미한테 감동을 줄 것 같단 말이야. 그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 맞아. 그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성이도 잘 맞을 것 같고 영준이는 그러니까 오타쿠적인 부분을 빼고 영준이는 살성 있는 오타쿠야. 그게 중요해. 그 점을 굉장히 높게 사. 영준이한테. 또 오타쿠라도 약간 상대가 오타쿠가 아닌 사람이면은 그 본인의 그 오타쿠적 부분을 이렇게 접고 그냥 일반인처럼 대해줄 수가 있는데 영준이는 그런 애야. 어 그래서 이렇게 나는 오타쿠니까 나와 보면 오타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애들하고 딱히 그렇다고 오타쿠 얘기를 하진 않아. 영준이가.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면 영준이도 되게 야 다른 애들이 아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전반적으로 되게 건강해. 잘 안 아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기복이 이렇게 심하지 않아. 근데 그 티를 안 내. 정확하게는. 근데 그게 그렇다고 막 너무 힘든데 나는 괜찮으니까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정말 괜찮아 보여.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할 것 같아. 영준이가 그리고 본인 채 앞에 가면 약간 혀가 한 반토막이 나거든. 맞아. 어, 막 눈앙 막 아프지 마. 막 약간 이렇게 되는데 맞아. 그런 부분을 되게 귀여워해줄 것 같아. 보미가 그런 걸 귀여워해주고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뭐야. 보미가 또 칭찬을 잘해줘요. 근데 영준이 또 춤을 추고 아우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지 그런 거. 그래서 어 영준이 잘 맞을 것 같아. 영준이나 유성이나 그러니까 윤호는 약간 생어야. 그 건강적인 부분 때문에 애가 너무 자주 아파서 그것만 아니면 사실 윤호도 좋지. 왜냐면 윤호도 본인한테 칭찬해주고 피드백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정말 잘하거든. 맞아. 되게 세세하게 약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거를 되게 잘 풀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나 그런 거 잘 못하거든. 나 그냥 와 진짜 짱이었어 이렇게 말을 못해. 내가 그 마취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쓴 편지들을 특히 초반에 내가 편지 잘 못 쓸 때 쓴 편지를 보고 누가 감상평을 얘기해줬는데 언니 이거 되게 게임 블로그의 공략 글 같아 라고 얘기했어. 공략지. 어.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내가 잘 못하는데 봄이가 그런 거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좀 뭐 꾸미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하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잘하는데 유성이가 그런 거 되게 잘 알아보는 편이야. 영준이도 그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윤호는 그런 걸 보고 고마워해. 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그걸 고맙다고 표현하는 애야. 그래서 그 셋이 약간 추천할 만하다. 맞아. 근데 나는 오히려 유성이가 세모인 게 유성이 너무 따뜻하고 안온하고 안정적이거든. 그래서 보미를 미치게 만들지 못할 것 같아. 보미는 조금 기복이 있어야 뭔가 탁탁 튀는 게 하나쯤 있어야 자극이 필요하고 쟤를 미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극이 필요해. 보미의 이미지 무엇인가. 이거 나쁜 말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봄이 나쁜 남자 만나면 되게 크게 크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애들이 나쁜 남자라는 게 아니라 약간 감정이나 감성적으로 기복이 있거나 약간 예술적인 그런 포인트가 있는 애들한테 봄이는 꽂힐 것 같다. 나쁜 남자들은 나한테 접근을 못한다고. 아 그러니까 꽤이면 이미 코끼면 이미 그 철문에서 90%가 탈락을 하겠지만 그거 한 명이 쫓아서 온다? 그러면 이제 인생 말아먹는 거야. 전재산 다 털리면야. 그러니까 웃어. 내 이미지 대체 뭔데? 와, 제 차례인가요? 네. 예. 예, 말씀해보시죠. 이미지요?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표정이 말을 잊지 못하고 있다. 왜죠? 그 누구도 언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 잔인하다. 나머지 여섯 명 뭐가 됩니까? 근데 나도 언니가 제일 어렵긴 해. 하나씩 부족해. 나도 하나씩 부족해. 근데 100%는 안 되겠지만 제일 타율이 높은 애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난 영준이요. 나도 솔직히 영준이. 영준이? 영준이요. 영준. 동식이? 근데 무대 위에서는 윤호. 이 언니도 무대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나도 지금 사진 때문에 영준이가 하나씩 빠지는데. 왜냐면 영준이는 부끄러워서 카메라 손질성 못 보겠다고 했단 말이지.
너 어쨌든 이 사람도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언니는 무대에서 멋있는 모먼트를 좋아하는데 윤호가 진짜 힘 빡세게 주는데 사진 찍을 모먼트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그 강약 조절이 되는 아이야.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무대 위에 사진 찍을 때는 윤호, 근데 성격적으로는 영준이. 난 그렇게 생각해. 되게 우리 사이에서 영준이에 대한 평이 되게 좋다. 아 이렇게 사이에서? 영준이 건강하고 건강한 거 중요해. 그래 건강해. 네. 정신이 건강하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진짜 이건 난 느낀 건데 영준이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멘탈이 탄탄하지 않아? 맞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진 남자아이? 드물어. 그리고 사실 영준이도 그렇게 막 꽃밭으로만 걸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한 점을 높게 삽니다. 긍정적이고 밝고 그리고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아이. 나 그래서 놀랐던 게 그때 뭐지? 로펜콘 때 그 큰 무대에서 마이크가 부러졌나 그랬었잖아. 아, 맞아, 맞아. 그랬는데 웬만하면 그 정도 인원 앞에서 하면 멘붕이었거든? 근데 걔 멘붕이 안 왔더라고. 맞아. 하기 전에 그렇게 긴장된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긴장을 안 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 네, 바로 햄마 받아가지고. 근데 내가 야 저 정도 무대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서보는 거잖아? 그 거기 치조경이랑 그쪽에서 할 때? 근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 생각하지 못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대처를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치. 대처를 굉장히 잘했어. 신인인데. 본인 진짜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신인인데 그 엄청난 큰 무대에서 자기 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야, 쟤는 생각보다 연예인인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 그 MC 봤을 때. 아, 그 맞아. 드림콘서트 봤을 때 MC 봤을 때도 잘하더라고. 그 엄청 떨만한데 아, 떨었겠지만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걔가 멘탈이 건강해. 진짜. 영준이 진짜 건강하고 착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니한테 뭔가 하나씩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그 중에 90점을 생각하자면 영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언니 무대 사진을 잘 찍어낸단 말이지. 근데 영준이가 무대에서 표정을 잘 써요. 사진 찍을 모먼트가 잘 나와요. 영준이는 오히려 포즈를 잘 안 취해요. 그래서 무대를 안 할 때 토크 때는 그냥 망부석처럼 마이크 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때는 사진 찍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정적으로 있거든. 근데 무대할 때는 영상 아니라 사진 찍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꽤 찍을 만한 모먼트가 많이 나온다. 심영준이. 그래서 언니가 무대 사진 찍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언니가 영준이랑 대화할 때 우리 팬사 영상 다 보니까 언니랑 영준이랑 대화할 때 되게 재밌어 보여. 그래? 즐거워 보여. 즐거워 보여. 그래서 나도 영준이 부르는 것도 있어. 건이는 왜 동식이야? 뭔가 동식이는 일단 좀 고인물 같아. 고인물? 고인물이 아니라 약간 고수? 고수? 좀 그 GF에서 확실히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서 쌓인 내공이 보인다는 거야? 그런 느낌? 그런 느낌에서 언니가 동식이의 최애가 된다면은 뭔가 동식이의 톤이라든지 약간 얘는 좀 더 바뀌지 않을까? 이런 느낌? 톤? 톤이 바뀌는 게 뭐야? 뭔가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다. 언니가 동식이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뭔가 그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지만 각자 우리 체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중에서 이제 뭐 언니도 그렇고 막 자주 가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동시가 여기서 내 체가 있다 하면은 뭔가 자기 체인 팬한테 해주는 게 뭔가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이런 느낌? 아, 그러니까 이린이가 승부한테 해주는 만큼을 동시기한테 해주면 동시기가 좀 더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뭔가 받으면 재밌을 것 같아. 언니 위해서는 언니는 그냥 평생 퍼줄 인생이야. 너무 다를 것 같아? 나는 굉장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진짜 미친년처럼 옛날에 진짜 KTX 타고 팬사 중간에 들어갔다가 팬사 끝나기 전에 나 막차 타러 가야 돼 KTX 타고 다시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지방민으로서의 생활을 아주 충실히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동시이랑 붙으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 둘이 재밌을 것 같기는 해. 이 누나가 내 팬이 된다? 이러면은 뭔가 동식의 반응이 궁금하다? 그런 의미에서. 언니는?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잖아. 근데 진짜 나도 느끼는 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여기서 너의 원하는 걸 다 채워줄 만한 멤버는 사실 없어. 사실 없어. 없어. 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조건이 다 부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쪼개서 갖고 있는 건가? 언니의 기준이 높진 않거든? 좁아. 사실 우리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거기에 놓고 비교를 하자면 근데 이제 그 조각조각을 봤을 때 그 조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생각해도 동식인 것 같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가 동식이한테 승부한테 해주는 것만큼 해줬다? 그러면 동식이의 말 그대로 얘가 말한 대로 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같은 집에 살지만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갖다 준다 매번 승부한테 해주는 것만큼 그럼 동식이의 태도는 엄청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그렇게 말하면 동식이 지금 못하는 것 같아. 동식이 지금도 참. 아니 나는 사실 저전후까지 해주지 못하고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도. 애들이 각자 팬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최애가 누군지를 아니까. 근데 그 웃긴 거 맞나? 그거는 동식이뿐만 아니라 거기는 나머지 멤버 승부 제외하고 모두한테 제가 해주는 만큼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거기 누구라도 탐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솔직히 말하면 다 킹덤의 나머지 애들도 다 탐내는 사람 아닐까? 맞아. 저렇게까지 해도 내가 갖고 싶냐고 든다고. 저렇게까지 해도 연통이 아직 기억나. 빨리 사랑한다고 해. 근데 아니 내가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되게 오히려 쟤보다 엄청 이 팬질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심지어 내가 팬사 못 가면 쟤를 갖다 꽂아놨단 말이야. 야 나 딴 데 팬사 가야 되니까 이거 대신 가. 내 이름으로 대신 입어내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쟤는 그런 거를 1도 모르는 애였단 말이지. 정말 1도 내가 시킨 거 대신하면 했었지. 근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쟤는 저기가 없어. 그 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막 뭐랄까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나 약간 그런? 내가 봐도 되게 놀라운 편인데 왜냐면 난 쟤랑 제일 오래 같이 살았잖아? 앞으로도 제일 오래 같이 살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를 보면 누구래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본인이 맘매만 들면 제가 정일이네 최애가 되고 싶어. 내가 왜 내 최애가 되고 싶진 않은 건지 그놈이 은건이와 정일이네 최애는 되고 싶은데 왜 내 최애는 안 되고 싶어? 나도 못 봤어. PS 직진년대 내가 봤을 때도 근데 제가 동식이랑 따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보거나 듣거나 했었을 때 보면 그냥 내 객관적인 생각으로 동식이가 쟤를 탐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아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담으로 얘기하면 최애를 바꿔볼 생각 없냐고 자기로 최애를 바꿀 생각이 없냐는 얘기를 애들 읽으면 다 모여있는 포토연이 했는데 한 적이 그러니까 그게 농담이든 진담이든 농담반 진담반이든 어쨌든 그런 생각을 실제 하지 않았을까. 옆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언니가 승부를 잡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해. 왜? 그럼 제일 맏형이니까. 제일 맏형이니까 다른 아이들도 이제 포기하지 않을까? 아 맏형이라서? 뭐야 이거 자유유서야? 우리나라의 제일 큰 유소는 자유유서인가요?